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네, 우리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찡하게 참 기쁨을 주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많은 마음을 얻으려면 우리가 당신 덕분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면 당신 덕분입니다. 자녀 보고는 아들 덕분이야. 또 남편에게는 당신 덕분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연애할 때는 남편들이 뭐 다 해주고 갔잖아요. 그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빨리 살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면 우리가 좋은 날만 있지 않죠. 살다가 보면 때로 힘들 때도 있고 또 싸울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왼수같이 미워서 이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부부들이 이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한 번쯤은 아유 저 사람하고 괜히 결혼했어 이혼하고 싶다 그러는 거의 다가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으면 이혼을 했겠지요. 자녀가 없으면 그죠? 그 왜냐하면 젊은 기운에 홧김에 이혼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있으므로 또 참는 거죠. 근데 그 자녀에게 물어요. 뭐시기야 아들 누구하고 살 거야? 이러면은 엄마 아빠 같이 살 거야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못 헤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를 보고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우리가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 아내도 역시 남편에게 그렇지 않다 하지만 남편에게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살아보니까 상처 주고 살았던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도 상처 주고 그렇죠. 또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님이 항상 함께 살 줄 알잖아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또 가야 되고 그렇죠. 이 세상이 살아가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이 힘들게 할 때는 지겨운 남편이라고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남편밖에 없습니다. 아내밖에 없고 또 가족 중에서는 또 우리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비가 부슬 오고 그러면 몸살 방귀약을 사러 누가 갈까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가고 남편이 아프면 그래도 아내가 갑니다. 자녀한테 가라 그러면 자녀들이 갈까요? 쉽게 안 가죠. 투덜대고 왜 비 오는데 나를 시키냐고 그렇게 말하죠. 단번에 달려가는 자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당신 덕분이라는 것은 서로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한평생 다 보낸 당신이 고맙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를 때 갈 때도 이 세상 정말 잘 살다가 당신 덕분에 잘 살고 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를 때 우리가 가족들을 앉혀놓고 또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삶이 살아가면서 다 하나님이 덕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리가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결혼도 시키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덕분인 줄 알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상의 기자가 고난 속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를 썼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선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란 곳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셨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하지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사람이 나를 돕지 못합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서 힘들게 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열방들, 세상 사람들을 다 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같이 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모리돌이 되었나니. 우리가 집을 지으면 남은 이제 못 쓰는 돌 같은 거 이제 무슨 남은 토막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모아서 버리게 되죠.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어떤 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어요.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버린 것을 주워다가 집에 머릿돌이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새겨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그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오늘 미상의 기자가 고난 속에서도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강렬한 곳에 세우셨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세요. 항상 하나님은 오른팔을 이렇게 우리 등 뒤에다 이렇게 머리 뒤에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집을 짓고 버린 돌이 우리를 머릿돌이 되게 만드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덕분이었다고 말하며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덕분인지 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를 감사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집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찬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상의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게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할 것이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론의 집이 말할 것이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자들이 말할 것이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50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501장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이시요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여 높은 망대시여 피난처시여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건지시는 자고 하나님이시고 피할 바이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여 높은 망대시여 피난처여 구원자시라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20군데를 쫓겨다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어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구원시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 건져주시고 피할 바위를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구원의 뿌리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덕분인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하니까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많은 열방의 이방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상의 기자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얼마나 간절하게 막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막 울부짖으면서 막 사람이 서 있으면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막 진짜 바닥에 얼굴을 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는데 내가 피해도 거기를 또 쫓아오고 이렇게 쫓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막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우리가 가정이 다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정말 돈이 10원 한 장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정말 눈만 떠도 눈물이 나오고 잠도 안 오고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시는 겁니까? 막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 간절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밥을 뭐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어떤 것도 생각도 안 나고 오직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코너로 물어 넣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진짜 그 쫓겨다녀도 또 가는 곳마다 다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왕을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응?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대답해 주시면서 그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시여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우리 입술로 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걸어다니는 것, 눈을 뜨고 보고 다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다 이거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있죠. 귀가 있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어칭이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아이를 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가정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조카가 그런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는데 천장이 없어요. 천장이 없어가지고 코에서 이렇게 맞바로 목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저 꼭지가 봤더니 이렇게 천장 역할을 해주는 날개가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는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얼마나 막 끔찍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아, 우리가 정말 눈, 코, 입 이런 지체들이 달려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근데 그 아이가 왜냐면은 이게 꼭지가 저 여기 목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장이 안 돼야지만 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를 보고. 정말 우리가 입이 있고 이렇게 코, 입 이렇게 눈이 달린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막연히 우리가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입이 있고 또 눈이 있고 숨쉬는 코가 있고 이러면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덕분임을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784쪽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3절에서 14절 구약의 784쪽을 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이게 욥은 자기 뜻이 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하나님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 없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고 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은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이었는데도 무서워서 저 왕이 세 군데 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랬습니다. 쩔쩔매고 있을 때 아하시엘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하시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받들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사밧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찬양대를 베냐민들을 찬양대 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대 옷을 입히고 나서 거기를 입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레위인 베냐민이 아니고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찬양대가 그 군대 앞에 앞세워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 아니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전쟁하자고 막 쳐들어오는데 무슨 성가대 가운을 입고
형제들이 먼저 나가야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앞에 나가? 막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찬양대를 군대 앞에 앞세워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일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은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 3대국, 3개국의 연합군이 자기네끼리 막 싸웠어요. 맨 처음에는 두 개국이 하나를 인해서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막 혼합이 돼가지고 자기네끼리 막, 자기 패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덕분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건축자들의 집을 짓고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어요? 머릿돌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 이렇게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우리는 그 주인공이 되었어서 아버지 그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또 믿음으로 그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세요. 사람을 바라보면 늘 상처투성이고 그 사람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상의 기자는 나를 위해 의로운 문들을 열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문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의로운 자가 이 문을 통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성전 문에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주께 감사드릴 것은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는 놀라울 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예의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짓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머릿돌을 갖다 놓을 때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머릿돌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보면 말씀에 이렇게 머릿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머릿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머릿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덕분임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681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구약의 681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로대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되었다라는 말씀대로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도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과 양이 잘 있는지 가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갔는데 형들이 없어서 이제 어떤 상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형들이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아마 도단으로 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서 도단으로 가는데 형들이 봤어요. 보고 야 저놈 온다 저놈 벼 10단이 지한테 절한다 그러는 놈이 온다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어렸잖아요. 10대 소년이잖아요. 소년이라서 얼마나 잘생기고 아버지가 채색옷만 입혔으니까 잘생겼겠죠. 그죠? 요셉이. 그리고 잘생기고 또 바로의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얼마나 또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보디발이 아마 나이가 많았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아내는 나이가 차이가 많이 있었을 거라 그래요. 어떤 또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 아내가 요셉을 볼 때 너무 막 싱싱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뭐라 지금 간음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요셉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옷을 탁 잡았는데 요셉이 옷을 탁 벗고는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옷이 증거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야지만이 총리가 되는 길이죠. 들어갔더니 또 들어가서 있으니까 떡 굽는 가는 장, 또 술 맡은 가는 장이 들어와서 마침 그들이 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안에는 세 명밖에 사람이 없는데 누가가 꿈을 해몽해 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또 해몽을 해주잖아요. 나중에 꿈이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가는 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가는 장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2년이 지나도 요셉이 술 맡은 가는 장이 나갈 때 그랬거든요. 나가면은 나를 좀 생각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술 맡은 가는 장이 나가서 잊어먹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2년 동안 생각이 안 났어요. 생각이 안 났는데 어느 날 보디발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뭔 꿈을 꿨는지도 몰라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 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렀어도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술 맡은 가는 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때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되어서 요셉이 이런 히브리 소년이 저 감옥에 있는 소년이 내가 이렇게 꿈을 해몽을 해줘서 떡 굽는 가는 장은 나무에 달리고 그대로 되고 저는 이렇게 복직이 된다고 그래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요셉을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옷을 이제 다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서 와서 그 꿈을 해몽을 해주고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에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애굽에는 기근이 안 들어서.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만나게 돼서 형들이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두려웠어요. 요셉이 어떻게 할까 해서.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제가 형들을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여기로 보낸 것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셉이 육적 장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렇게 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덕분임을 입술로 고백하며 해야 하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를 감사해야 하니까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